어제부터 선유도에만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많은 비로 곳곳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7호 태풍 꾸라피룬이 북상하면서 내일까지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민선 7기가 출범했지만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역량을 모으고 소통과 협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송하진 도지사가 정책을 확장해 전북 대도약에 주춧돌을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사흘 동안 전북에 최고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물난리에 오리 만여 마리가 폐사했고 흘러내린 토사가 주택을 덮쳤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흙탕물을 뒤집어쓴 오리들이 애처롭게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시간당 최고 30mm 한꺼번에 쏟아진 폭우를 농수로가 소화하지 못한 건데 밀려오는 빗물은 퍼내는 것보다 들이닥치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새끼 오리 마녀 마리가 폐사하며 농심도 흙탕이 됐습니다. 밤새 물을 퍼냈지만 아직도 곳곳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물난리를 피하지 못한 오리 사체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고 살아남은 오리들은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완전히 넘쳐가지고 오리가 이제 떠다니니까 답답하죠. 답답한데 이제 사람들 불러서 이제 지인들 불러서 계속 수중보다 대고 그렇게 했는데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흘러내린 토사가 집 뒤편을 그대로 때렸습니다. 충격으로 벌어진 벽면 사이로 빗물이 들이닥쳐 집안은 엉망이 됐습니다.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 소리까지 났어요. 집이 흔들리고 그래서 이상해서 옆에 나와보니까 흙더미가 몰고 내려왔어요. 갓 모를 심은 돈은 저수지가 됐습니다. 사흘간 내린 폭우에 물에 잠긴 논과 밭은 전북에서만 2,600여 헥타르에 달합니다. 전주 송천역에서는 KTX 선로에 토사가 들이닥쳐 한때 철길이 묶였고 남원에서는 하천 제방이 무너져 내려 긴급 복구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2차 피해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V 뉴스 오정현입니다. 현재 제7호 태풍 뿌라비룬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진로가 동쪽으로 치우치면서 전북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겠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군산 비행항에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주혜인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군산 비응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쏟아진 비는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제7호 태풍 뿌라비루는 현재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곳 서해상에서도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당초 한반도 내륙을 관통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태풍의 진로는 점점 동쪽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보대로라면 태풍은 제주도 동쪽을 지나 독도 인근을 거쳐 일본 삿포로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에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겠지만 내일부터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북엔 내일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태풍의 중심과 가까운 동부 지역에는 많은 비가 예상되지만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서해안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서해상에는 풍랑이 거세겠고 일부 내륙 지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항해와 조업하는 선박, 그리고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비응항에서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JTV 전주방송은 오늘부터 민선 7기 단체장의 핵심 정책과 운영 구상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재선에 성공한 송하진 도지사는 정책 진화로 전북을 대도약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민선 6기 정책에 오류가 있다면 겸허히 인정하면서 전북 발전의 100년 대계를 그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정책의 발전적 진화입니다. 연속된 도정의 민선 7기는 지난 4년 전북만의 발전 전략을 더 구체적인 정책들로 완성도를 높이는 정책의 발전적 진화를 이뤄내겠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이 같은 구상대로 민선 6기의 3대 정책을 확장해 전북 대도약에 주춧돌을 놓겠다면서 5대 정책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삼락 농정을 농생명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융복합 미래 산업의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전북을 여행 체험 1번지로 만들면서 잼버리 등 새만금 시대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14개 시군의 균형 발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송하진 지사는 5대 목표는 선거 기간에 내놓은 101가지의 공약을 실천해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민들이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를 9월에 출범시켜 대형 신사업이나 쟁점 사업의 추진 속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오로지 공심과 전북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성과를 이뤄내도록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까지 민선 7기의 정책 목표를 실천할 세부 과제를 수립하고 조직 개편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민선 7기에는 탄소 산업 활성화와 컨벤션 센터를 최대 현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생 분야에선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동산동의 탄소국가 산업단지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5대 공약 가운데 첫 번째는 탄소산단을 강소기업 단지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내년 12월에 공사에 들어가 자동차 부품 등 탄소 소재와 관련된 우량 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입니다. 민선 6기의 초점이 문화, 복지 쪽이었다면 민선 7기에는 경제 문제에 더 다가가게 됩니다. 트래킹, 그다음에 낚시 이런 인구는 굉장히 급증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의 기업들을 저희가 선도적으로 유치한다든지 어쨌든 탄소 쪽 관련 강소기업은 충분히 저희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과 컨벤션센터 문제 해결에도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중심의 덕진 권역에는 대규모 뮤지엄 밸리, 법원 이전 부지에는 국립미술관을 유치하고 도심 생태공원과 시민문화예술촌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컨벤션센터는 전라북도와 협의를 거쳐 반드시 임기 안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최근에 컨벤션 위치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도와 상의해서 컨벤션을 반드시 임기 내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주의 최대 환경 현안인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숲, 가로수 등의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 어린이 실내 놀이터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최대 1,000명까지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도 보전해준다는 계획입니다. JTB 뉴스 송창룡입니다. 민선 7기가 출범했습니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현안 해결에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이를 위해 소통과 협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과 GM 사태로 지역 경제가 풍전등화나 다름이 없는 상황. 일자리 창출은 전라북도는 물론 14개 시군이 가장 공을 들여야 할 과제입니다. 막다른 길에 놓인 중소상인과 중소기업, 서민경제를 살리는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민선 7기에서도 저출산 고령화를 늦추지 못할 경우 백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성장 잠재력 악화가 매우 심화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의 경로를 모색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 시민사회에서는 다시 한번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물론 다양한 주체들이 갈등과 대립을 떨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선거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시군 단체장들이 서로 조율하면서 진정으로 자기 지역만이 아니라 전라북도를 위한 길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역할과 책임은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많은 단체장들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이나 여당 후보라는 점을 앞세워 당선된 만큼 이제는 그들의 행동과 실천을 지켜볼 일입니다. 지방의회 역할과 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싹쓸이하다시피 한 도의회를 비롯해 대부분의 시군의회도 민주당이 10석 가운데 최소 7, 8석 이상을 차지한 만큼 제 역할을 하는지 4년 내내 꼼꼼하게 따지고 또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전주 출신의 송성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송성환 시민도의회 의장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총 38표 가운데 36표를 얻어 당선됐으며 부의장에는 임실 출신의 한완수 의원과 완주 출신의 송지용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송 의장은 도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의 높은 지지를 보내준 만큼 의회 본연의 책무인 집행부 견제에 충실하고 도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진안 출신의 김선수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됐습니다.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선수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참여정부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등을 지낸 노동인권 분야의 전문가로 꼽힙니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전주지검 형사 3부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모 한방병원 운영자 35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의료재단을 인수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요양급여 14억 7천여만 원을 챙기고 70여 차례에 걸쳐 재단 자금 9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익산에 사는 46살 임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 씨는 어제 오후 9시 반쯤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37살 의사 임모 씨에게 진통제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씨의 얼굴과 다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임 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15분쯤 김제시 백학동의 고구마 세척 선별 작업장에서 불이 나 건물 390여 제곱미터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군산 선유도 503, 군산 304, 완주 220, 전주 145mm입니다. 오후 5시를 기해 군산에 내려져 있던 호우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제7호 태풍 뿌라비룬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27도에서 32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비로 인해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시설물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부산 기장군 양식장에서 기르던 넙치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수은이 검출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기장에 있는 양식장 세 곳을 조사한 결과 넙치에서 수은이 기준치인 킬로그램당 0.5mg보다 0.1에서 0.3mg 이상 검출돼 출하를 멈추고 폐기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출하된 양식 넙치에 대해서도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